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관사를 생략할 때 관사를 꼭 쓰지 않아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 이름, 그러니까 breakfast 하게 되면 아침 식사죠. lunch는 점심, dinner는 저녁. 자, 만약에 여기다가 I have lunch every day. 저는 점심을 every day 하면은 매일이죠. 매일 have 같습니다. 먹습니다죠. 여기서 have는 매일 점심을 먹습니다. 근데 여기다 or을 붙여봐요. 점심 하나를 매일 먹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있죠. 그런 경우는 자주 쓰지 않아요. I have lunch. 하나의 lunch, the lunch 하게 되면 그 점심을 먹지 않습니다. 뭐 먹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시겠죠? 저기도 마찬가지로 she eats breakfast every morning. 그녀는 breakfast 하게 되면은 아침이죠. 아침 식사죠. 아침 식사를 매일 먹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도 뭐 또한 마찬가지로 어나 더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breakfast, lunch, dinner 이렇게 식사 이름 앞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과목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학교 과목 이름, 자 여기 보면 science 과학, art 미술, music 음악, math 하게 되면 이제 수학이죠. social studies, 이제 social study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회란 뜻입니다. 자, 과목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어나 더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자, I like art. 만약에 어를 붙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술 하나를 좋아합니다. 뭐 그게 아니고 the art. 그 미술을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 She doesn't like math. 그녀는 수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라는 거. 자, 이것 또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언어 이름. 언어를 나타낼 때도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Korean, 한국말, English, 영어, 다음에 Chinese, 중국말, Japanese, 그리고 일본말. 이 밖에도 많은 언어 이름이 있겠죠. 뭐 프랑스어, 독일어 그런 것들 다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Can you speak Korean? 당신은 한국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어를 쓰게 되면 한국말 하나? 뭐 The Korean, 그 한국말? 이렇게 어색해요. 그렇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특징을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어나 더를 넣었을 때 말이 되지 않는 경우 뭐 한국어 하나 이런 식으로 뭐 아까도 말했듯이 아침 식사 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어나 더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I speak French. 저는 French 하게 되면 뭐죠?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언어 이름 또한 앞에 더 관사 절대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 또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운동 경기 또한 여러분들 이렇게 붙일 수 없겠죠. 뭐 축구 하나, 축구 두 개, 뭐 그 축구 이렇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운동 경기 앞에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특징을 알았죠. 언제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soccer 축구, baseball 야구, basketball 농구, volleyball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배구를 말하죠. 테니스. 그 밖에 많이 있겠죠. 풋볼도 있겠고 여러분들 생각나는 스포츠 모든 그런 모든 것들 앞에는 어나 더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건. 자, 보세요. I like to play basketball. 저는 농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play. 자, 그래서 어나 더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 자, they play tennis. 여기는 그들은 테니스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테니스 같은 경우는 한다란 말보다는 친다라고 많이 하죠. 테니스를 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말의 관습적인 특성상 서로 이렇게 테니스 공을 왔다 갔다 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영어에서는 친다, 시합한다, 뭐 농구한다 이런 말들은 다 play를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가운데 제가 좀 예외를 좀 드러나 봤어요. 근데 여기는 더가 붙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I went to. went to는 갔다란 말이죠. basketball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시합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basketball 경기에 그 경기에 갔다는 말이에요. 너 어제 그 경기 봤어? 나 거기 갔어. 그 경기 게임에 갔어. 이럴 때는 축구나
그런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경기라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더를 붙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어도 붙일 수 있어요. I went to a baseball game. 한, 여기서는 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특성상 하나, 막연한 하나를 나타내죠. 그래서 a baseball game, 그 야구 경기에 야구 경기 한 군데 가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는 너는 그 특정한 경기를 말하죠. 너 어제 그 농구 경기 봤어? 나 거기 갔어. 야, 너 주말에 뭐 했어? 그러면 I went to a baseball game. 그 야구 경기가 아니라 그냥 야구 경기 하나 갔어.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뒤에 게임이나 그런 걸 나타낼 때는 이 뒤에가 게임이기 때문에 어나 더를 이런 경우는 붙일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은 이렇게 운동 경기 자체로 말을 했을 때는 운동 경기 자체로만 했을 때는 어나 더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가끔가다 어나 더를 이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외가 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배스켓볼이 붙었는데 왜 더를 붙였지? 여기 베이스볼이 있는데 왜 어가 붙었지? 이런 경우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 뒤에 게임 때문에 이 농구 경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나 더를 이런 상황에는 붙일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다시 한번 운동 경기 자체는 운동 경기를 한다라는 할 때 그 느낌일 때는 우리가 어나 더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 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여러분들 관사가 또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I went to school. 저는 학교에 갔습니다. By bus. 버스로란 뜻이에요. 여기서 반드시 by를 붙여줘야 돼요. by는 뭐뭐로란 뜻이에요. 뭐뭐로. 그래서 by bike, 자전거로. by car, 차로. by subway. subway는 뭐죠? 우리 여러분들 그 샌드위치가 아니에요. subway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로. 왜 그러냐면요. 차 우리말로는 왜 안 돼? 그럴 수 있겠지만은 by bus. 버스 한 대로 갔다. 뭐 그 버스로 the bus. 그 버스로 갔다.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버스로 갔습니다. 자전거로 갔습니다. 차로 갔습니다. 지하철로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거. 하지만은 그러면은 걸어서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조금 달라요. 걸어서 갈 때는 I will go to school. 여기는 will은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will. 자, 여기 합쳐져서 갈 것이다. 학교로. on foot이라 그래. on foot. 걸어서. 발 위로. 그러니까 발로 간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사를 좀 배워봤는데 마지막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사에서 어쩔 때는 관사가 붙어있고 어쩔 때는 안 붙어있고 어쩔 때는 어가 붙어있고 더가 붙어있고 헷갈리셨죠? 자,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I drink water. 저는 물을 마신다. 저는 물을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물은 셀 수 없어요. 그죠? 셀 수 없기 때문에 한 개,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 water는 쓸 수 없어요. 절대로.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는 a를 쓸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자,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왜 아무것도 안 붙어있나요? 셀 수 없기 때문에 a를 붙이지 않았고 그리고 그냥 water, 그냥 물이란 뜻입니다. 그냥 나는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the water라고 했는데 이건 차이가 뭔가요? 자, 여기는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I drink the water 하게 되면은 너 어제 내가 여기다 발 닦고 나도 물어 있어? 나 그거 마시고 있어. 나 그거 마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물을 말할 때는 더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에도 더는 붙을 수는 있어요. 특정한 그물 마시고 있어 나는. 근데 여기는 셀 수 없는 거에서는 아무 물이나 특정하지 않고 그런 물을 말할 때는 그냥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더는 붙을 수는 있어요. 관사를 붙을 수는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위에서 했던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나 더가 다 붙지 않는 경우에요. 근데 여기는 상황에 따라서 더를 붙일 수 있어요. 왜? 그 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특정하게 나타낼 때. 자, 그리고 I eat apples. 저는 사과들을 먹습니다. S가 붙었기 때문에 복수죠. 영어에서는 S 붙으면은 명사에다가 S 붙으면 복수가 되죠. 두 개 이상입니다. 사과들을 먹습니다. 우리가 어는 반드시 하나일 때 붙여야 되기 때문에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S가 붙게 되면 어는 빠져야 돼요. 무조건. 아시겠죠? 셀 수 있는 거라고 해도. 자, 그래서 I eat apples. 사과들을 먹습니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 I eat the apples. 자, the apples라고 했죠? 더가 붙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과들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사과들을 좀 가져왔어요. 누구 뭐 복남이네 집에서. 그 사과 어디 갔지? 내가 그 사과들 먹고 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나타낼 때는 더를 붙인다라는 거.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더도 여기도 셀 수 있는 것도 더가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I eat an apple. 자, 어가 아니라 언이 됐죠. 그건 앞에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앞에가 모음이기 때문에 언이라고 한다라는 거. 뜻은 결국 어하고 같은 뜻이에요. I eat an apple. 사과 하나를 먹는다.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세 개의 차이가 좀씩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뜻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살짝씩 사과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사과인지 모르는데 막연하게 사과. 그 사과들을 먹고 있습니다. 사과 하나를 먹고 있습니다. 조금씩 느낌이 좀 다르죠. 자, 관사는 그래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 have a car. 차 한 대가 있습니다. 그냥 셀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저는 I have the car. 그 차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20년 전에 팔려고 놔뒀던 창고에다 놔뒀던 그 차를 나는 이제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 차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특정한 거 말할 때는 더를 붙인다라는 거. 자, 오늘 배운 거 I go to school by car. 차로 간다. 이럴 때는 아시겠죠? 그 차로 간다, 뭐 차 한 대로 간다, 그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사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사는 쓰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관사는 매우 복잡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게 머릿속에 틀이 잡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보실 때 이때는 왜 더가 붙었다, 이거는 왜 어가 붙었다, 이때는 이렇게 붙었다, 기본적으로 그 개념은 조금은 아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